내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귀국한 사람들도 국내 접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할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미접종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1, 2차 백신을 맞고 입국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접종 완료자처럼 접종 인센티브는 받지 못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6시 이후에 사람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아무런 혜택이 없고 QR코드나 이런 증명서 하나도 없으니 미접종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일부터는 해외 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서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어플 쿠브 등을 통해 접종 확인서를 받고 국내 접종 완료자처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 즉 국내 접종이 이루어진 네 종류와 중국산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맞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가족들도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이후 도입될 백신 패스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이스라엘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기간은 검토 중입니다.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18세 미만에 대해선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가 자칫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